안녕하세요. 글로벌소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요, EV 트렌드 코리아 행사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좀 와 있습니다. 그리고 EV 트렌드 코리아 바로 옆에는 이제 인터배터리 2021 행사가 좀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내 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전시들, 그리고 부품사들 전시,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정말 핫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주요 이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시장, 미국 행정부 중심으로 이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경쟁을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이 전기차 브랜드가 전기차의 이 흐름이 한 번 더 거세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조금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드라이브를 보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계 주요 그 조사기관들의 그 전망치를 보면요. LMC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는 이 점유율, 시장 점유율,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체 판매에서의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피치 같은 경우에는 40년에는 전체 판매의 45%까지 이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라고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요,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좀 이슈화 되는 것에 비해서는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었다가 최근에는 유럽으로 좀 바뀌었죠. 유럽의 판매가 중국 시장의 판매를 앞지를 정도로 이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모습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최근 전기차 시장의 좀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생산을 금지하는 각종 정책들이 여러 국가에서 좀 시행될 예정이죠. 그만큼 발빠르게 이제 전기차 생산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 전기차를 좀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이 미국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같은 것의 생산, 소재 같은 것을 좀 동맹국들과 좀 힘을 모아서 좀 내재화 한다든지 또 생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미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포드를 방문하기도 했죠. 포드를 방문을 해서 F150 전기차를 직접 시승도 할 정도로 이 전기차에 정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이런 것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기차를 통해서 좀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급변하는 시대를 좀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시장에 어떤 전시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봐야겠죠. 지금 EV 트렌드 코리아 전시 부스 쪽에 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스가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EV 트렌드 같은 경우, EV 트렌드 코리아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부스가 있기도 했고 이 제규 아이페이스 이 전기차를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큰 부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자사의 전기차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5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EV6를 처음으로 이제 일반 관람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현대차 부스의 아이오닉 한번 볼까요? 이미 시승기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독특한 외관으로 정말 이 현장에서도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뒤를 밀게 되면은 거의 뭐 일반 차량들의, 일반 세단들의 롱윌베이스 모델을 타는 듯한 이제 기분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뒤로 좀 슬라이딩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인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미러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미러 같은 경우에 좀 발열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 차량 지금 계속 켜져 있긴 한데 만져보면 좀 아주 미열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발열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이 디지털 미러가 걱정되시는 분은 그냥 일반적인 거울 형태의 이 사이드 미러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되겠고요. 이 앞쪽에는 이전에 시승기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따로 이 엔진이 탑재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이쪽에는 이제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부에 뭐 바로 이제 배터리가 위치했기 때문에 하부의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오시면 이 차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시를 해놓은 이러한 세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탄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살짝 앞쪽 이어 시트를 접었을 때는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뭐 평탄화를 해서 사용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이 아이오닉 5의 뭐 차박 구성이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뭐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앞 그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높이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박 구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1열 시트를 조금 더 앞쪽으로 뽑게 되고 이쪽에 공간을 좀 평탄을 한다면 키가 뭐 170, 180 되는 성인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오닉 5도 차박하기 괜찮은 공간인 것 같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쪽 이 프렁크 공간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먼지 같은 것도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의류 같은 것도 잘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수소 전기차죠. 수소연료 전기차 이제 넥소도 따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사실 넥소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좀 변속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의 좀 불안감이 일기도 했는데요. 넥소 같은 경우에 조금 차기 모델에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뒤쪽으로 가서 기아차 부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기아차 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EV6를 일반 고객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EV6 얼마 전에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5와는 확실히 스타일 면에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T 모델 같은 경우 그리고 고성능 모델 라인업을 좀 따로 구성하고 있는 만큼 아이오닉5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 좋은 전기차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기아의 EV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성능 모델, 고성능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GT라인 모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렁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아이오닉5와 동일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EV6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고성능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죠.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5와 동일한 이 손잡이 형태이기도 하고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이제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이 이제 뚫려 있는 이러한 넓은 실내 공간,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역시나 또 2열 공간 역시 뭐 같은 아이오닉5와 동일한 이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V6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5와 좀 동일하게 좀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쓰임새가 좀 괜찮은 편이죠.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보다 조금은 더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특징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적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 EV6와 IONIQ5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의 이 전기차 부흥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전기차 점유율이 낮은 미국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차량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게 됐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체비라는 회사인데요. 포르쉐와 좀 손잡고 국내에 좀 충전 시설을 좀 마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 고속,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이 충전 시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초급속 충전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초급속 충전기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뭐 전기차만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은 분들, 저도 사실 요즘에 좀 관심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전기 모빌리티 부분, 전기 파워트레인을 활용한 이 모빌리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그 규모도 점차 많이 커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되는 다양한 이 전기 스쿠터 모델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뭐 주행 거리는 뭐 30km부터 뭐 60km, 70km까지 다양한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별화된 디자인, 예전에는 사실 좀 못생긴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많았는데, 전기 모빌리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성 있고 귀엽고 매력적인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차량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작은 크기에 좀 이동하기 편하고 도심에서 활용하기 좋은 이 전기 모빌리티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모빌리티 가운데서도 이제 배터리 충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죠. 지금 나누라는 기업의 부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가 이제 위치해 있고요. 뭐 회원가입을 통해서 뭐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로 조금 더 빠르게 충전하는 시간 없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모빌리티도 많이 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인프라 구축, 얼마나 많은 장소에 이렇게 교체형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아직 이런 시장들이 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 좀 확대될 것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죠. 자, 이제 전기차의 흐름 그리고 전기 모빌리티의 흐름 한번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제 배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죠.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케미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삼성 SDI, 정말 세계 유수의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로서 성장한 기업들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SK 이노베이션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먼저 좀 살짝 둘러봤는데 깜짝 놀랐었거든요. 지금 저쪽에 포드의 픽업트럭 F150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라이트닝 모델인 줄 알았어요. F150 전기차 모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내연기관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NCM9 배터리 있죠. 지금 하이니켈을 사용한 세계 최초로 사용한 이 배터리가 이제 포드 F150 라이트닝 모델에 이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를 방문했을 때 이 SK 이노베이션의 공장을 또 방문하기도 했었죠. 미국 시장에서 이 배터리 제조사로서의 존재감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라이트닝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 한번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이제 F150 EV라는 제원으로 좀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F150 라이트닝 정말 많은 초기 사전 계약 같은 경우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39,974에서 $90,000까지 이 가격차가 상당히 좀 크죠. 성능에 따라서 저 엔트리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속 성능은 4초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300마일, 뭐 230마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그래도 비교적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고, 이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뭐 563마력의 아주 고출력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연기관 차량의 견인력도 훌륭했지만 이 전기차로서의 견인력도 굉장히 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 좀 가장 한번 빨리 좀 만나보고 싶은 차량이 이 포드 F150 라이트닝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자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이제 공개되고 있는 이런 배터리 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충전 거리라든지 뭐 축전 용량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재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이제 뭐 F150이라든지 기아 니로 EV에도 사용됐던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리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충전 용량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변화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모듈로 형성이 돼서 차량 하부에 이제 하나의 꼭 큰 스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IONIQ 5의 이 차량 하부에 이 배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량 하부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들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듈화된 배터리 팩들이 8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8개, 6개. 이 아래쪽 차량 하부에 좀 탑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주행거리 확실히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삼성 SDI의 부스인데요. 삼성 SDI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의 전동화 차량들에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OCL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OCL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셀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삼성 SDI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뭐 디자인 형태 부분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쓴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배터리 셀의 재원을 보고 계시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터리들이 차량의 뭐 2열 하단 쪽에 보통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요. 지금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이러한 형태의 이제 셀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열 쪽 하단 쪽에 이렇게 배터리 셀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지금은 삼성 SDI의 이제 교체형 배터리 팩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모빌리티, 소형 모빌리티 부분에 이렇게 교체형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원통형, 이러한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 안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에서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소형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디자인을, 차량의 디자인을 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좀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배터리 셀들이 좀 견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양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21700 이렇게 코드네임 붙어 있는 것이 배터리 셀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제품 같은 경우는 차량 그 모듈의 겉면에, 이 셀의 겉에 차량의 용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듈 형태의, 셀 형태의 탑재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형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크기가 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실제 제품인지 이겠죠? 무게가 뭐 한,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무겁네요. 좀 더 작은 크기, 용량이 작은 크기의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무게가 가볍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셀들이 이렇게 모듈 형태로 이게 차곡차곡 이제 쌓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이 모듈들이 모여서 하나 큰 배터리 팩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차량의 하부에 일렬로 이제 배치가 되면서 전기차의 배터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보셨던 이제 배터리 모듈이 이 차량 하부에 이렇게 거대한 스택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차량 하부에 완전히 지금 차량의 프레임에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팩 자체가 차량의 강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게중심도 낮고 차량의 강성도 높여주고 이러한 형태로 좀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러한 스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프레임으로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차량의 강성도 함께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 배터리 국내 시장에서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죠.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이 LG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들의 다양한 셀 형태의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모듈화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조금 더 용량이 큰 형태의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모듈화된 형태로 차량 하부에 이제 탑재가 됩니다. 좀 더 다른 형태의 이렇게 셀 구조, 그리고 모듈 형태들도 나와 있네요. 사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ESS라고 부르는 이게 저장 장치의 용도로도 최근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홈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제품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정에서 이제 전력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한마디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이 제품의 제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뭐 가정에서도 사용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전기를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력을, 실제로 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현장에서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주요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이 배터리 제품들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들인데, 이렇게 인터배터리 행사에 오니까 정말 이 내부를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일반 부스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업체들의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완성차 같은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고 있고,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성장세가 더딘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 중소업체들의 부품 제조 납품률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좀 많은 기술력들이 좀 노하우가 좀 축적이 돼서 전기차 산업을 좀 국내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데 중요한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내연기관을 금지한다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겠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 요구를 반영한 이 제품들이 좀 나와준다면 국내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EV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1 행사에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